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차질 없는 공장 건립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입니다. 지난 1967년 단순 조립을 시작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9개국 15개의 생산 기지를 갖춘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내연차 중심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국내 공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이런 추세에 맞춰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합의한 데 이어 울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은 울산 공장 주행 시험장 부지 28만 제곱미터에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연간 13만 대 생산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2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용 공장 건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전기차 전동화 시장에서 저희가 탑티어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져봅니다. 울산시는 신속한 공장 건립을 위한 직원 파견과 인허가 기간 단축,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기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새롭게 재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2천 명에 달하는 신설 공장의 인력 충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술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나머지는 엔진과 변속기 등 내연차 공정 근로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일대를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경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